사범님, 이젠 더 못 걷겠어요. 좀 쉬었다가 가요. 이 벌써 지쳤나 보군. 다리야, 지쳤나가 뭐예요? 벌써 3일이나 굶고 여길 헤매고 있잖아요. 이거 등산 왔다가 길 잃기는 난생 처음인걸? 어? 장 선생, 저기 이상한 동굴이 있어요. 가보십시다. 동굴이요?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가 봐요? 글쎄요. 어머, 저기.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역시 없나 보군요. 이거 군침이 절로 도는데, 이거? 잡을까? 됐어, 그만 잡아. 그래, 그럼 그만 가자. 맛있다. 아니, 미안해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우린 등산 왔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이야. 미안하다. 근데 도대체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분은 양사범님이야. 태권도 6단이시오. 태권도? 그리고 이분은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시는 장 선생님이시다. 선생님? 너희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마루치 아라치래요. 마루치 아라치? 선생님이 우리 말도 잘 모르세요? 글쎄. 마루치의 마루는 산마루, 등마루 할 때처럼 가장 높은 꼭대기를 뜻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네, 아라치의 아라는 알라레, 아랑 등등 아름다운 소녀를 뜻하고요. 이를테면은 우리 한국에서 으뜸 가는 소년 소녀란 뜻이군요. 그 듣고 보니 아주 멋있고 대단한 이름들이로구나. 그리고 훌륭한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지? 할아버지가요. 아주 인자하신 할아버지셨어요. 그래, 너희들이랑 같이 여기서 사시니? 돌아가셨어요.
파란 해골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저 어떠냐? 내 도장에 가서 정식으로 태권도를 배워보지 않겠니? 응? 어때? 태권도요? 그래, 태권도는 양사범님한테 배우고 글공부는 나한테 배우렴. 어머, 글공부도 배워요? 마루치, 네 생각은 어떠냐? 안 돼요. 우린 할아버지 유언대로 여기 남아서 자연을 지켜야 돼요. 세계 제1의 태권왕이 된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마루치. 그래요, 아라치 말이 옳아요. 우선 정식으로 수련을 닫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혜를 기르는 거예요. 싫어요. 마루치, 고집 부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좋아, 넌 여기 남아있어. 난 양사범님과 장선생님을 따라가서 태권도도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 말이야. 뭐라고? 그건 안 돼. 난 갈 테야, 마루치. 정말, 정말 안 가겠어, 마루치? 그래, 같이 가자. 아무튼 모두들 잘들 와주었어. 마루치와 아라치의 상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사님. 회의 승낙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 기왕에 초대를 했으니까 책임지고 열심히들 가르치도록. 응? 누나 왔구나. 어, 어서 와, 도리야. 아, 그래, 그동안 잘 있었니? 응. 안녕하세요. 어, 잘 있었니, 꼬마? 꼬마가 뭐예요, 꼬마가? 장차 태권왕이 될 사람한테. 우리 누나한테 장가 두시려면 앞으로 꼬마란 말은 쏙 빼시라고요. 네, 알아보시겠습니다. 저 언니들은 누구야? 산에서 온 손님들이야.
이쪽은 마루치고 이쪽은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 거니까 형 누나처럼 다정하게 지내야 한다. 야! 어? 난 돌이야, 창돌이. 앞으로 많이 귀여워해줘. 뭐 어떻게 임마? 야, 혼좀 봐봐. 너 피했어? 잠깐! 이봐요, 왜 일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서 말이에요. 에이요, 저 조그마한 게 조덩이만 살아가지고. 뭐? 쬐꼬마타고? 이름에 또 검은 띠라고. 정말 이거 큰 사람이 왜 점잖지 못하게 어린애를 못 살게 굴고 그래요? 어렵쇼. 요놈 좀 봐라. 너 맛 좀 볼래 이놈아. Thank you.
마루치 형, 자신 있어? 아니, 난 최선을 다해서 힘껏 싸워볼 뿐이야. 좋았어.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가 뒤에서 많이 받을 테니까. 어? 야, 식여기까지 뭘 주워 먹으러 왔어? 이게 그냥... 얼음쇼, 이게 정말 죽고 싶나? 이게? 누리야, 네가 참으렴. 자식, 마루치 아라치 체면을 봐서 오늘은 봐준다. 네 친구니 참 귀엽게 생겼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지간이야.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걸 뭐. 친한 사이 같은데. 사실은 장례 정리를 맡으신 김주님이 데리고 온 경찰견 전박이야. 경찰견 전박이? 응, 꼴에 진돗개 심정이래. 경찰견이면 무척 바쁘겠구나. 아주 미남이야. 아양 떨지 마, 임마. 싸구려 또 깨끼지. 전박이, 아니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응? 아, 바로 얘들이 마루치와 아라치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주인님. 마루치입니다. 전 아라치예요. 듣던 대로 아주 훌륭한 어린이들이로구만. 아무쪼록 이번 대회 태권왕이 되길 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태국의 발로막차 선수와 한국의 마루치 선수 입장하십시오. 빨리 입장하십시오. 자, 마루치 나가자. 네. 한국의 태권왕을 차지한 태국의 발로막차! 다음은 한국의 태권동자 마루치! 마루치야! 분명 산에서 본 꼬마야. 여기는 팔라팔라, 여기는 팔라팔라. 여기는 팔라팔라, 이름은 마루치. 산빙 중에 만났던 바로 그 꼬마옷이다, 팔라. 무엇이 산에서 만났던 공격단원 1호 출동바람 팔라. 공격단원 1호. 예, 단장님. 가라, 가서 마루치를 해치워라. 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공격단은 1호 출동하라 팔라. 예! 마루치, 발로 막차는 네 작수가 못된다. 네 상대는 바로 나야. 뭐라고? 흑개비 같은 발로 막차를 이겨놓고 우쭐거릴 셈이었더냐. 자, 마루치, 내가 상대해주마. 안 돼. 이런 시험은 조심의 권한으로 명령한다. 어서 퇴장하라. 어서 퇴장하라. 어서. 시끄러. 어때? 겁이 나냐, 마루치? 자, 이리 와. 슬슬 주물러줄 테니까. 안 돼! 안 돼! 이런 불법적인 시합은 진행할 수 없다! 절대 진행할 수 없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네 정체를 밝혀라! 그걸 알고 싶으면 와서 덤벼봐! 좋다! 정원한다는 상대의 주먹! 진지 그렇게 나올 것이지. 눈에 도끼를 맞고 죽은 것이 확실함. 승리 파티를 열어주시 바람. 팔라. 수고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팔라.
아직 일어나선 안 돼요. 안 돼. 아니. 이젠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오, 이럴 수가.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도끼에 눈이 멀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의사 선생. 예, 저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정말 특수 체질의 소년이에요. 난 마르치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마르치. 나도야, 형.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모두가 파란 해골단의 흉계 같아요. 파란 해골단? 전박아, 너 지금 어딜 갔다 오니? 응? 뭐라고? 나를 해치려던 괴선년의 집을 알아냈다고? 뭐? 뭐시? 전박아, 거기가 어디니? 당장 괴선년을 찾고 말 테다. 어? 안 돼, 마루치. 그 몸으로는 아직 무리야. 내가 갔다 오면 마루치. 괜찮아요. 우리도 같이 가요, 김재임님. 전박아, 어서 안내. 경찰 기동대 출동이다. 빨리 반장님께 보고하라. 13호 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무슨 일이냐? 경찰들이 아지트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으쌰! 누구냐?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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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십시오. 놈들이 아지트 안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상황이 급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단장님. 어서. 파라사령관, 즉시 선중기지로 이동할 준비를 해라. 야!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파란 해골 비행기다. 군들의 비행기라 쏴라서.
바로 저 해골 비행기예요. 도대체 파란 해골단의 정체는 무엇일까? 김주님 나가시죠. 어쩐지 예감이 좋지가 않아요. 응, 그래. 나가자꾸나. 모두 엎드려! 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해 수중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핵물리학자 대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결의하시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토록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김주임께서 경호 책임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아울러 마루치와 아라치를 대동하고 싶은데 김주임의 의사는? 제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가 살아있다. 빨리 범부에 무전을 치자. 방금 들어온 무전입니다. 동해 수중공원에서 세계 핵물리학자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가야말로 중대 뉴스다. 이번 기회에 마루치 아라치를 없애고 장박설을 납치해야겠다. 북극 빙산기지를 불러라. 야, 단장님! 파란 해골 13호 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바로! 빙산기지 사령관! 예, 단장님! 상어 부대를 한국 동해로 즉시 출동시켜라! 예, 단장님! 해령은 사령관이 직접 주의하도록 하라! 예, 단장님! 출동 준비하라! 안돼. 너희들은 위험해. 우리도 우리 목숨 한단 말이에요, 아빠. 아, 글쎄 안 된다니까는. 나도 따라갈게. 안돼. 같이 가요.
여기는 공격단원 1호, 여기는 공격단원 1호, 대관령 공격단원 즉시 준비하라. 안개가 이렇게 끼었지? 글쎄요, 어째 좀 이상한데요? 어? 김지훈님, 저길 좀 보세요, 저기요! 예예, 네가 바로 메루치냐? 메루치가 아니라 마루치다! 넌 누구냐? 난 파란 해골 13호 단장님께 그급을 받고 너를 주물러 주러 오신 레슬링 선수 지키 코프시다. 뭐시? 파란 해골? 자, 아가이, 미리온 살살 주물러 줄 테니까. 작다고 얕보지 마라. 작은 고추가 매운 줄 모르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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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계란으로 발을 치는 격이잖아. 지훈 꼬마야, 근질근질하구나. 하지만 이런 꼬마를 상대로 시간을 끌면 치키코프의 위신 문제다. 무시무시한 신이랑 맞붙어서 싸면 내가 불리하겠는걸? 선수를 돌면서 약을 올리고 기회를 엿보자. 것만 같아. 별천지야. 자, 우리도 회장으로 가볼까? 혼났다고 급해서 지금껏 천박이를 꼭 끌어안고 왔지 뭐야. 용케도 따라왔구나. 아무튼 잘 왔다. 나가자.
이번 회의는 한국의 장동환 박사가 발표한 핵추진력 우주선의 제작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의장, 회의에 앞서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 박사. 네, 요즘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란 해골 모양의 비행체가 곳곳에 나타나서 파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이 수중 공원에서 본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단장님, 바야흐로 멋진 장면이 전개되겠군요.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야. 이쪽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어떼가 오고 있다는 증거가 왔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네, 가급적이면 수중공원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어떼라? 김대리님! 마루치, 아라치. 정말 무사했군.
깨진 틈으로 상어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1번과 2번 통로로는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김대리님! 지상과의 통신시설도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좀 위험하지만 3번 통로로 빠져나가서 잠수함으로 탈출하자. 마루치, 네가 앞장서라. 자, 박사님들 모두 저를 따라가십시오. 세고 있구나. 마루치, 시간이 없다. 자, 어서 타자. 대령이다. 큰일이다. 대령이 지키고 있는 한 여기를 빠져나갈 수는 없어. 아! 우리도! 김지님, 이대로 있다가 놈들의 미사일에 맞으면 끝장이에요. 제가 나가서 해령을 처치하겠습니다. 안 돼. 위험하지.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라치하고 나가서 해령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테니까 그 틈을 타서 탈출하십시오. 좋다. 그러나 위험한 모험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속히 잠섬으로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내 말? 네. 가자, 아라치. 행운을 빈다, 마루치 아라치. 여긴 아무리 때려봐야 끝도 없는걸. 오, 마르치, 길을 헤냈구나. 길은 이때다. 전속력으로 전진. 아라치를 끌어들여. 마르치도 무사히 할 텐데 말이야. 마르치. 마르치. 마르치는 어떻게 됐어요? 네, 김주임님. 마르치는 무사한가요? 미안하다, 아라치. 저, 마르치는 말이야. 말하지 말아요.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아빠! 김주임님,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아니, 뭐시? 장박사님이? 이럴 수가. 장박사가 행방불명이 되다니. 아빠! 울지 마라. 장박사님과 마루치는 무사할 거야. 박사님들을 상응시켜드린 후에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아니, 아가씨는 누구요? 당신은? 그래요, 전 이너예요. 이름은 유리.
유리? 참 예쁜 이름이군. 난 마루치야. 그런데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을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산소통이 망가져 바닷속에 가라앉은 마루치 씨를 제가 여기다 옮겨놨으니까요. 고마워, 유리. 목숨을 구해줘서. 아, 참. 시작하실 텐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너? 유리, 참 착한 아가씨야. 아라치는 어떻게 됐을까? 김집님과 장 박사님, 도리와 전박이 모두 무사히 수증공원을 탈출했을까? 아, 유리, 어서 올라와. 많이 기다리셨죠? 잡수세요. 시장하실 텐데. 고마워, 유리. 유리, 오늘이 며칠째지, 유리? 3일째예요. 어머, 태풍이 불어올 것 같아요. 벌써 3일이 지났는데도 이거 시체조차 발견할 길이 없으니 정말 야단났군 그래. 장 박사님은 몰라도 마루치는 결국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단정을 지금 내릴 수가 있지? 만약에 마루치가 숨을 거뒀다면 그의 힘이 단번에 제 몸속으로 전해왔을 거예요. 마루치의 힘이 아라치의 몸속으로? 네.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나 다름없는 일심동체예요. 곧 태풍이 불 것 같은데 자, 그만 선실로 들어가지. 정말 무서운 폭풍우였어. 그래요. 하지만 용케 버티셨어요. 고마워, 유리. 이번에도 유리가 없었다면 난 진짜 목숨을 잃었을는지도 몰라. 아, 아니, 저게 뭘까, 저게? 어머! 해골이다! 이번 일은 대성공이다. 팔라팔라 사령관. 얍! 단장님! 수고가 많았다. 빙산기지 사령. 얍! 단장님. 쉬도 새도 모르게 놈을 감쪽같이 납치온 공을 높이 치하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비단은 1, 2호. 얍! 단장님! 즉시 그 놈을 끌어내오도록. 예! 단장님! 뭐가 보여요? 정 세상에 해골단의 기지인지도 몰라. 유린, 여기서 기다려줘. 잠깐. 조심하세요. 응? 저건 해룡이 아니야? 놈들이 기지매 틀림없어. 달려라 마루치, 날아라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야! 백번 달려라 마루치, 말아, 흔들어! 마루치, 용케도 살아서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너를 파란 해골 십자모 단장님께 데리고 가면 임금을 도둑히 주실 거다. 자, 어서 앞장서라. 아!
장 박사님의... 그대가 바로 장 박사신가? 그렇다. 너는 누구냐? 내 모습을 똑똑히 봐라. 난 본래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나는 나만이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했다. 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응? 그러는 동안 나는 내 몸에서 팔다리가 거추장스러운 것임을 알게 됐다. 저 화면을 봐라. 아니, 저럴 수가. 그러나 모든 기능은 다 갈 수 있다. 내게 남은 길은 지구의 왕이 되고 우주의 황제가 되는 것뿐이다. 그런데 딱 하나, 광속으로 나르는 우주선을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 장 박사가 광속으로 나르는 우주선을 만들어줘야겠단 말이야. 내 요구를 알겠는가? 대답해봐라. 뭐라고? 못해! 원한다면 그대를 히말라야 기지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같은 악의 무리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야. 내 말 알겠어? 뭐시? 죽고 싶으냐? 멈춰라! 마루치! 장 박사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있으니까요, 박사님. 마루치, 용케도 살아왔구나. 뭣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처치하라! 아, 장 박사님은 박사님! 박사님!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 어? 저게 뭐예요? 야, 잠삼이다, 잠삼. 무지개호야. 오, 마루치, 살아 있었구나. 김주인님. 오, 마루치. 형, 너 살아 있었구나. 고생 많았지. 보고 싶었어. 형, 나도 굉장히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 도리도 잘 있었니? 어. 저, 장 박사님 소식은 어떻게 됐나? 놈들에게 납치되셨어요. 지금쯤 히말라야 기지로 끌려가셨을 거예요. 히말라야 기지? 알았다. 서둘러 히말라야로 가서 박사님을 구출해야지. 자, 출동이다. 씨와의 우정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저 지금은 무슨 할 일이 많잖아. 네, 그래요. 먼저 고생하시는 장 박사님을 구해내야죠.
알아내고 싶다고. 마르치,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여기가 바로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마르치, 나는 언제 죽어도 좋으니까 네 소신껏 행동해라. 팔아내거라. 장 박사님을 당장 풀어드려라. 그리고 내려와서 정정당당히 나와 대결하자. 서두르지 마라. 여기에 있는 소녀는 이 설국의 공기였다. 불쌍하게도 나에게 사로잡힌 꼴이 되었지만 그의 휴하에는 아직도 막대한 힘을 가진 부하가 있다. 이제부터 너는 네가 자랑하는 대권으로 그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기는 쪽은 살려준다. 마르치, 네가 지면 너는 물러지고 장박사의 목숨도 없어진다. 발라 사령관 문을 열어. 살인이다. 글쎄다, 보다마 알게 되겠지. 이 눈 속에 파란 해골단의 아지트가 될 만한 것은 저 성밖에는 없으니까 말이야. 떨어지고 할 수 없다. 맨몸으로 부딪혀보는 수밖에. 이럴, 아무리 쳐도 끝도 없잖아. 마르치, 오늘이야 임자를 만났구나. 마르치, 정신 차려!
처참한 최후를 마치는구나, 팔라. 마루치, 위험해! 원수, 인류의 적, 영원히 가버린 거야. 와!